단체전으로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런데 예, 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전국체전 같은 거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많이 봤어요. 그 마스터신가요? 저 지금 아니요 지금 챌린저예요. 아, 챌린저 챌린저로 보러 나왔는데 지금 김순희 선수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조용히나 팀 졌대. 21세기 B팀으로 나와가지고 단체전 했는데 졌어요 지금. 내 딸 안 나왔어. 첫 게임에 담이랑 친 거 아니었어? 담이 안 나갔어. 어? 담이 단체. 저기 3번 팀이 졌대. 규웅이랑 종택이랑 아쉬운데 종택이도 김진호 선생님이 졌대.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회원님. 예, 기회 되면 꼭 저희 모임 친구들 데리고서 지방대회 많이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여기 하도 없으니까 박수미 회원님이 올렸어. 18년 동호회 화이팅입니다. 우리 강혜경 양 문우승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마요. 네, 화냅니다. 네. 지금 2라운드에서 정리됐어요. 아, 아는 사람 들어왔네. 원준아 잘생겼어. 이거 누구야 누구. 재성이 형. 네, 저희 모임에 이제 나오는 형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생겼다. 고양시 대회에서 또 나오시라고. 이 박승미 회원님이 고양시 대회 총무님이세요. 아. 고양시 대회 이게 지금 이거 하이파이브 대회구나. 고양시 연합회 총무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청정 관리 잘하시는 우리 총무님. 고양시 대회도 이 장소에서 하나요 혹시? 네 여기서 하고 이거 중계도 할 예정이에요. 4월달 정도로 아까 계획을 잡고 있으시다고 회장님이 인터뷰하고 왔었거든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근데 고양시 대회는 A그룹만 마스터 대회만 오픈해. 그래요. A 그룹이 A, B, C, D 2그룹까지 있어요. 저희 모임 회원들은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2그룹까지 있는데 진짜 예. 새내기. 그러니까 6개월 이하 되신 분들이 새내기. 아, 그런 친구들은 저희 모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못 나와요. 아, 못 나와요. 고양시 회원만 나올 수 있고요. 마스터만 오픈이에요. 마스터라. 좀 잘하시는 분, 챌린저 수가 있으신 분들 마스터에 나오셔서 샌드만 가셔도 괜찮아요. 예, 많이 꼬드겨 보겠습니다. 저희 모임 사람들. 그 지영 씨 같은 분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지영이요? 아, 근데 지영이도 요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겁이 좀 요새 많아졌어요.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안 갇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 이렇게 절정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뭔가 완성이 되고 나서 좀 대회를 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완성되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자꾸 나와서 지고 이러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저도 오늘 되게 의기소침해지네요. 약간 이게 저도 나름 뭐라 그럴까요? 뭐 입상을 그러니까 뭐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위 정도라도 좀 바라고 한번 나와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다 뭐가 이렇게 좀 계획이 꼬여버리네요. 아니, 잘해도 일탈하는 사람 나가요. 서비스를 굉장히 지금 힘있게 듣고 있습니다. 명미수 회원님은 그린힐에 선거하고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70년생. 지금 그 흰색 두 건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아, 이분이요? 파란색 치마 입으신 분. 파란색 치마 입으신 분이 그 명미수 씨. 김문희로 들어가 있네, 이름이. 잠깐만요. 김미수가 아니야? 김순희. 김문희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김순희 회원님인데 김문희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네요. 지금 우리 라면님이 이거 지금 그 스코어보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스코어보드가 시스템이 좋으면 그냥 엔터만 치면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단해수공업식으로 일일이 점수 지우고 올리고 지우고 점수 써서 올리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삼이 형님이 처음 할 때부터 이제 이거 영상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계속 점점 나아지고 있죠. 예, 지금 나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이 네 번째 예,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근데 구독자 분들이 좀 너무 많아져야 저희도 이제 힘을 좀 얻어서 할 텐데 예. 아직 많지가 않아서 힘들어요. 얼마 없는 동호인들끼리 굉장히 힘을 잘 합쳤으면 좋겠어요. 저 네, 개인적인 바람이. 방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앉아 있어도 된대? 어. 아 지금 게임이 거의 대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코트에서는 네.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아, 지금 여기는 코트가 골이 뭐 딱히 막 밀리는 코트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화면에는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데 지금 위에 보면 엔드라인 위에 거의 1m 한 3, 40cm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코트에서 운동할 때는 조금 계속 파워 있게 볼을 치는 것보다 좀 수세에 몰렸을 때 볼을 최대한 높이 띄워서 공간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죠. 네, 오늘 서울에 있는 코트들은 사실 높이가 다 낮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볼을 시험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코트에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로브로 최대한 띄울 수 있는 만큼 많이 띄워서 조금 뒤로 볼을 뺐다가 드롭을 넣으면 좋죠. 저는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코트를 되게 지금 오래간만에 와봐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소문만 듣고 이제 어느 코트랑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힐스포파크랑 되게 유사하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틀리죠. 힐스포는 네, 볼이 엄청 빨리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제 그걸 믿고 좀 왔는데 여기가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인천의 여름물하고 예, 좀 비슷해요. 예, 여름물 느낌 좀 있는 네, 것 여름물 같아요. 여름물 느낌이 있어요. 예. 아 근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첫 게임부터 너무 고전을 해가지고는 그렇죠. 여기 보통 이제 중급자분들이 코트가 바뀌면 적응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응하려고 하면 이미 끝나고 없고 그래서 대회를 많이 나가다 보면 적응하는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요. 그래서